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동안은 뭐 의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4.15 부정선거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핵심입니다. 중국산 QR코드. 성초우님은 QR코드가 키다. 여기에 숨긴 비밀이 있다면 이것은 밀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송승아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빅데이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유우파들이 여태까지 밝혀낸 조작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바코드면 충분한데 왜 굳이 중국산 QR코드를 선관위가 사용하였을까?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습니다. 송승환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리하면서까지 QR코드를 썼던 이유는 선거 압승만이 아니라 이번에 누가 반대자들인가를 알아내서 다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문가인 사무엘 조원님은 QR코드 자체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비밀투표 규정 위반 및 헌법 위반입니다. 이번에 QR코드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수집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야말로 선거는 무효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 부정선거가 4월 15일 날, 특히 사전투표 현장인 4월 11일과 4월 12일 날이 땅에서 실시되었음은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민경욱 위원의 주장입니다.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가 사전선거 관리 시스템에 들어있었다. 이들 정보는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에 서버에 모두 입력되었다. 들어있는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 기준지, 전과, 병력, 학력, 납세, 교육 경력, 재산입니다. 방대한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민경욱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 정보를 담은 서버는 4월 30일까지 디가우저로 지우거나 드릴로 구멍을 찍어서 모든 정보에 포렌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전투표를 조작했는가? 스캇 인간과 자유이야기에서 방송한 미국의 QR코드 플랫폼 사업가가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 방법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아마도 이 방법이 4월 15일 이전에 실시됐던 사전투표에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합니다. 조작한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유권자가 투표 현장에 도착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담당자는 신분증을 스캔한 뒤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병 등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떼게 되고 그 용지를 출력해서 유권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2014년 5월 27일 날 미디어오늘의 이재진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진묵 사무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진묵 사무관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14년 일입니다. QR코드에는 선거법 규정대로 일렬번호와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보가 있고 개인정보는 일체 포함되지 않습니다.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QR코드를 스캔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중의 의혹을 2014년도에 해명했습니다. QR코드에 개인정보를 집어넣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부정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미 이번 선거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것 자체가 비밀선거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셔서 스캔을 해서 출력받은 그 투표 용지에는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선택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1번에 찍든 2번에 찍든 간에 그빈 투표 용지의 우측 하단에 보면은 QR코드가 미리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QR코드가 인쇄된 투표 용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위에다가 붉은 인주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QR코드에는 개인정보와 아울러서 특정 정당에 관한 번호와 관련된 정보가 입력되었을 가능성이 99.9999%가 되는 겁니다. 빈 투표 용지에는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찍도록 그렇게 이미 그게 입력이 돼 있습니다. 암호 형식으로. 이를 쉽게 표현하면 빈 투표 용지에
이미 1번, 2번, 3번 후보의 득표를 결정한 암호를 새겨둔 QR코드가 입력되어서 출력되어서 유권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투표입니다. 이날은 당일 투표가 아니고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특정 인물들은 사전선거를 조작하기로 결정한 아주 수뇌부에 있는 소수의 인물들은 이미 QR코드별 용지 출력 수량 비율을 예를 들면 1번당 더불어민주당 63%, 미래통합당 36%, 누구 1% 이렇게 미리 이미 다 정해놓은 겁니다. 63, 36 이런 수치가 이미 계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만큼 정확하게 사전선거의 득표율과 득표수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이 3표를 얻을 때마다 한 표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른바 33% 조작값이 3이 적용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적용됐느냐, 대구는 어떻게 6이 적용됐느냐, 부산은 5가 적용됐느냐, 대전은 어떻게 조작값이 4가 적용됐느냐, 이 비밀이 이미 QR코드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에서 컴퓨터로 그냥 출력해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이번에 사전선거의 선거 결과입니다. 명백한 관권선거가 된 거죠. 아주 디지털 지식을 악용한 겁니다. 여전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날로그 세계에 머무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지금도 고집하시는 분이 있죠. 유튜브 중에도 지금도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비중이 서울은 67% 대 33%입니다. 서울은 3표 가운데 한 표를 민주당이 빼앗은 형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67 대 33. 어떻게 그게 나왔느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번 일을 기획한 사람들은 당일 득표율, 당일 득표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상 득표율과 예상 득표수를 미리 예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격차를 뽑아냅니다.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예상 득표수 빼기 뭘 합니까? 당일 득표수 혹은 득표율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사전 득표를 얼마를 얻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일 득표율은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상 득표율도 계산할 수 있다. 예상 득표율을 빼기 당일 득표율을 하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승리가 보장되는 사전 득표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전 득표율을 정한 다음에 QR코드에 1번, 2번의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세 표 가운데 한 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세 표 가운데 한 표를 야당으로부터 빼앗는 방식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67대 33이라는 이렇게 비율이 나옵니다. 67대 33에 맞게끔 QR코드의 암호를 입력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1당은 67장, 제2당은 30석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 모든 방법들이 4.15 부정선거에서 그대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 다음은 중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현장에서 발급받는 비어있는 사전투표 용지에는 우측 하단의 QR코드 내에 암호가 있습니다. 그 암호에 이미 유권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결정하든지 관계없이 그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투표 용지에는 1번이든 2번이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권자가 수고해서 투표장에 나가서 찍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QR코드별 출력 수량 비율은 중앙서버에서 원격 조정, 즉 투표소별로 출력되는 빈 투표 용지의 수량 비율에 따라서 이미 후보자별 득표율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사전투표가 실시된 날에 이미 승부가 결정됐다 그런 직감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아, 선거가 당일 투표에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당일 투표는 얼마든지 예상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실시됐던 4월 11일과 4월 12일 날 이미 결정됐고 이미 승부는 그 전에 결정된 겁니다.
QR코드 만들 때 이미 결정된 겁니다. QR코드에 암호를 입력할 때 이미 승부를 결정한 겁니다. 정당별 사전투표소를 결정한 다음에 중앙수업을 이용해서 배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놀랍게도 야당은 33%, 25%, 20%, 17% 지역별로 차등이 나는 아주 규칙적인 그런 득표율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이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부정선거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물러나야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이 엄청난 범죄 행위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당도 석고 대죄할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장기 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었고 그 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QR코드와 화웨이 제품과 LG유플러스의 시스템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실시한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너무나 부끄러운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범죄 행위가 4월 15일 날 실시가 됐습니다. 이 건을 우리가 명백히 밝힐 수가 없으면 그것은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